Times. 네, 험싱싱 요 Q 시리즈 사운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바네즈가 요 부분마저도 제압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가리 잘린 기타들은 모두 긴장해야 하는. 네, 긴장. 바로 긴장 타야 돼. 네, 상당한 헤드리스. 뭔가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수준의 아주 싸고 강력한 시리즈가 맞습니다. 나왔죠. Q입니다. Q. 지금 이 퀘스트 모델들이 저희가 3시간 동안 이제 리뷰를 하면서 오 상당히 사운드와 가성비에 많이 감탄을 했었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 도달하기 힘든 영역인 80점에 거의 지금 가 도달해 있는 79, 80, 80.33 뭐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과연 여기서 이제 QX54QM은 또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처음으로 가격이 121만 9천원 계속 같은 가격에서 18만원이 올라가면서 퀼티드 메이플 탑을 올렸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까지 가격이 워낙 쌌기 때문에 네. 오른 가격도 되게 싸게 느껴지죠. 네, 네. 별로 안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140만원 언더다. 네. 지금 140만원 언더에는 뭐 살 수 있는 떠오르는 기타들이 거의 없어요. 네. 생각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맥펜도 못 사죠? 맥펜도 못 사죠. 아 네. 그렇군요. 맥펜 중에 제일 싼 모델들 그런 거 네, 플레이어 플레이어 시리즈 제일 싼 모델들 살 수 있습니다. 네. 아무 옵션도 없는 네. 거. 지금 140만 원이면은 중고 시장에 가도 그 뭐 살 게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2대 브랜드 펜더 깁슨 뭐 이런 것도 좀 찾기 힘듭니다. 그렇죠. 뭐 힘듭니다. 되게 옛날 거. 뭐 안 좋은 거. 뭐. 옛날 거 맥펜이나 1펜 중고로 나온 거 연식으로 뭐 이런 거나 살 수 있는 가격 네. 140만 원. 자 그래서 140만 원에 과연 퀼티드 메이플은 사운드가 어떻게 차이가 날지 저희가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Q54하고 바로 비교하려고 선생님이 들고 계십니다. 네. 뭐 많이 비교할 건 아니고 그냥 그 다이나믹스 알토 안 들어간 거 알토 스위치 안 들어간 거 기본 톤만 그냥 쭉쭉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일반 Q와 QX를 나누는 기준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패럴렐 위자드에게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이 508mm, 305에서 508로 더 빤빤해지고 프렛은 원래는 그냥 뭐 일반 수직 프렛인데 8도 기운 네, 네. 인체공학적인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면서 12프렛 뒷둘레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네, 네, 점이 네. 있었는데 그 Q52 같은 경우에는 QX52로 가면서 77에서 74로 줄어잖아요. 네. 얘는 76에서 73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탑이 올라가면서 두께가 좀 달라요. 네네네, 그리고 핏가드도 두꺼운 게 쓰여 있어서 34 플러스 1mm에서 35 플러스 2mm로 갑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달라요. 다른 기타. 그래서 우리가 왜 1mm씩 차이 나면은 잘못된 것 같단 말이야. 그래갖고 다시 재보는데 확실히 정확하게 네. 네. 34, 34, 34 플러스 1, 35 플러스 2입니다. 네. 이거 다시 저희가 34 아니고 35 네. 앞에 35, 35, 34 플러스 1, 35 플러스 2예요. 네. 이거 정확하게 다시 잰 겁니다. 이런 실측 사이즈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퀼티드 메이플이 올라갔다는 점 요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133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81cm 무게 2.34kg 두께 35 플러스 2 12프렛 뒷둘레 73 퀼티드 메이플 탑 니아토 바디 패럴렐 위자드 3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부빈간에 아이바네즈 커스텀 스트링 락 들어가 있고요. 너트넛이 42mm입니다. 로스티드 버더인 메이플 프렛보드에 508mm 지판 공률 반지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648mm 이 25.5인치 스케일 길입니다. 프렛은 24 전버 제스카 이보 골드 프렛이고 8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픽업은 SSH 싱싱엄이고요. 싱싱은 R1 네, 넥과 미드를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는 Q58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톤 5웨이 픽업 셀렉터 알터 스위치 있고요. 다이나믹스 9인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브릿지 아이버네즈 모노튠 브릿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 밴드입니다. 자 여기서 바꿔보죠 기타를.
네, 바로 바꿔.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시작 전에 좀 해봤는데 차이가 확실히 나요. 나 많이 납니다. 프론트 픽업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아, 더 진하죠. 그게 이런 느낌이에요. 쟤도 피지컬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피지컬의 크기 자체는 비슷한데 이쪽이 좀 더 운동을 오래 해서 근질이 더 좋은 근질이 느낌이잖아요. 좋네요. 맞아요. 약간 좀 더 밀도 있게 꽉 레이어가 더 깊게 들어차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하고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네. 성향이 비슷한데 뭐가 조금 더 있다. 뭔가 좀 재료가 좀 더 있다. 맞아요. 그냥 단순히 네. 크기 차이는 아니고 크기는 비슷한데 안에 밀도 차이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탑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이제 목재 레이어가 조금 더 느껴지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조금 더 많다. 네, 네 계속 가볼게요. 많이 두터운데? 네. 오, 마샬이고요. 아유 두꺼워 두꺼워 그렇습니다 아... 왔어 그렇습니다. 얘는 하이도 세네요. 네네. 하이도 많아요. 조금. 이게 그 그러니까 근질 차이도 있는데 얘는 심지어 시즌이야 지금. 아 지금 벌써 올라왔어. 아, 시즌이야. 어, 시즌이야. 그래서 걷어 벌 저 벌컵도 하고 심지어 걷어내기도 해갖고 짱짱해요 지금 네,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지금 했던 네 대 중에 하이 쪽이 제일 꽂히죠. 네.
까끌까끌하네요, 얘가. 굉장하네요. 네, 주범이죠. 오, 좋다 이거. 네 대 중에 가장 할 게 많다. 네, 진짜. 정말 영역도 제일 넓고 풍성한 사운드, 짱짱한 사운드, 조금 더 디테일과 힘이 동시에 추가된 사운드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퀘스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퀘스트. 네,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블루노트에서 먹는 위스키. 아, 좋네요. 네, 블루노트에서 먹는 위스키. 좋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지금까지 했었던 그 사운드들에 비해서 그냥 뭐 이제 밑단이 보강된 게 Q54였잖아요. 예. QX54 QM이 되면서 이제 위에 탑까지 이 하이 영역대까지 쫙 올라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가장 피지컬이 좋은. 그래서 저는 탑이 커졌다라는 의미에서 오버 더 탑 OTT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더 탑. 거의 뭐? 아는 단어, 아는 단어인데도 조합이 다르죠? 실제로 OTT 서비스의 OTT가 오버 더 탑이죠. 네. 내 머릿속에 뭐 있지도 않는 말이야.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9,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4고요. 은총 씨가 네, 은총 씨 사운드 30,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1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 평균 점수는 81.67입니다. 자, 이게 점수가 첫 시간부터 계속 올라요. Q52는 79, QX52는 80, Q54는 80.33, QX54QM은 81.67. 야금야금 올라서 저 선생님이 이렇게 점수 많이 주는 거 처음 했죠? 봤어요. 그러게요. 보통 은총 씨가 더 후하게 적었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이 오늘은 진짜 특히 Q54와 QX54에서는 선생님이 확 하드 캐리를 해주셨습니다. 헤드리스 기타 이제 쳐보잖아요. 네. 뭐 은총 씨도 쳤다 나한테 넘겨주고 다 불편했거든요. 적응도 안 되고 네. 막
그 팸플렛인가 그것도 적응 안 되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잡자마자 쳐지니까 기타가.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헤드레스 뭐야 이 기타 이때까지 시리즈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리뷰를 했을 때 저도 이 시리즈도 제일 편하고 네. 그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잡자마자 뭐 적응기 없이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오늘 이제 이 시리즈가 끝이니까 굳이 요런 류의 기타가 필요한다고 했을 때 사실 뭐 보편적으로 메인 기타로 쓰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기타를 막 나는 메인으로 쓰고 선호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그래도 약간 좀 세컨 기타식으로 네.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럴 때에 이 포지션적인 가격 포지션도 괜찮고 소리도 좋고 이런 네. 부분에서 되게 정말 추천할 수 있는 기타가 또 하나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단순히 이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퀘스트에 처음 우리가 그 컨셉을 들었을 때도 뭐 거기서도 브랜드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헤드리스 기타다라는 게 아니고 좋은 기타인데 헤드리스다. 처음부터 맞아, 헤드리스라는 맞아, 맞아, 용도 맞아. 때문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되게 가성비 좋은 기타를 찾았는데 그 기타가 마침 헤드리스였더라 네. 정도의 느낌으로 추천해줘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스펙의 기타였고 그리고 정말 은총 씨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높은 활용도 그리고 정말로 상당히 높은 현장 적응력과 전투력을 보여줄 것 같은 네. 네, 그런 기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것만 좀 체크해볼까요? 네. 자, 네 대 중에 한 대 그냥 준다면 한 대 준다면 이제는 내가 하니까 네가 하냐 이거 선생님 이거요? 이거 형은 나는 2번 QX5E 거는 이거 오 역시 이걸로 들으면 또 다른가 보다. 그러게 진영이 형은 1번 1번 1번도 좋아요. 기본 저도 사실은 원래 1번인데 사실 2번이 1번 컬러가 있다면 2번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오늘 한 걸로는 1번 저도. 1번 오케이 1번이 둘 2번이 하나 4번이 둘 이렇게 나왔네요. 3번이 좀 진했어. 제가 3번을 원했는데 3번을 달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선생님. 왜냐면 네. 선생님이 이게, 아까 진짜 하드캐리하면 3번이었거든. 네. 블루스라 그냥 준다면 3번. 네. 3번. 네. 선생님은 그렇죠. 선생님 네. 3, 4번 중에 뭘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성향상 이렇게 다 분배되는 기타들이 딱 나오네요. 네. 사운드적인 어떤 선호도 상으로는 그럼, 저랑 은총 씨는 좀 2번 갖고 2번인데 그럼 칼라 때문에 그럼 이거 퀘스트 끝낸 거야. 다 한 거지. 골고루 다 나오고 점수도 골고루 다 나오고 1, 2, 3, 4 뭐 여기 뭐 다 네. 있고 취향대로 맞아요. 어디 좋습니다. 쏠리지도 않고 좋네요. 굉장히 하나, 성공한 네. 브랜드.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암이 없다. 암만 있으면 그쵸. 이거는 좀 많이 씹어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1, 2, 3, 4 이렇게 네. 된 거죠. 네. 좋네요. 자 이렇게 QX54QM까지 보셨고요. 또 Q 시리즈가 이 인도네시아 모델 말고 또 재팬 모델이 나온다거나 그래요?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또 이것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Q의 행보를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관건이겠네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만원대 초반에 괴물 같은 기타가 등장했습니다. 네, 헤드리스라는 컨셉보다 그냥 좋은 기타인데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을 뿐인 기타. 네, 머리가 없어서 슬픈 기타요. 네, 머리가 없어서 이제 슬프지 않다라는 게 증명된 기타. 네, 머리가 없어서 고마운 이게 기타. 뭐 새로 나오면 왜 메이커끼리 막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네. 머리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이미, 이미 터져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뭐 잃을 게 없는 기타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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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다른 머리 없는 회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좋은 기타들 계속해서 앞으로도 Q 시리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Q 같이 4시간 연속으로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